좀 아쉬운 8강에서의 탈락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지금 6골이나 되게 좀 먹으면서 물론 이제 3골을 따라잡으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분전했지만 6대 3 결국에는 좀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6골이나 먹었는데 그 먹은 골에 대해서 우리 또 수비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실점 장면인데 자, 실전 예문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못해서 실점을 했다기보다 멕시코가 잘 만들어 온 거를 득점까지 연결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저희는 라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서 있었어요. 풋백 라인과 수비 앞선 라인, 앞선에서 미들 라인까지는 수비 간격과 거리와 포지션은 좋았는데 우리가 멕시코가 개인적인 돌파 능력이 있는 거는 뭐 알고 알지. 있는 상태에서 게임 들어갔고 사이드에서 그런 돌파에 의한 크로스가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판단을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은 먹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포인트는 로모였어요. 포인트는 7번. 루이스 로모 첫 번째, 두 번째 실점을 할때 로모한테 당했는데 그 이유가 아쉬워요. 풋백이 아쉽다고는 더 솔직히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강윤성이 위치가 안 좋았네. 뭐 크로스를 서령우 선수가 너무 쉽게 줬네. 라고 하기에는 좀 풋백한테 너무 무리 무게를 부리고. 짊어주는 느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고 일단 풋백 라인보다는 앞선에 미들 수비형 라인에서 미드필더 3선, 3선에 그렇죠. 있던 선수들이 로모를 조금 체크를 못했던 것. 물론 이제 그 전에 크로스가 올라올 타이밍에 이제 설령우 선수에 대한 이제 협력 수비가 좀 들어갔으면 물론 뭐 여기까지는 안 왔겠지만 어쨌든 크로스가 올라온다는 전제하에 로모 선수가 첫 번째 골 장면을 보시면은 박스 안에서 너무 프리하게 지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그리고 돌아뛰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좀 내줬다는 게 조금 아쉽죠. 그렇죠. 그냥 화면만 정지시켜 놓고 보면은 아니 너무 잘서 있어요. 포지션 포지션 진짜 자체도. 너무 잘서 있는데 문제는 공 쪽에 너무 많은 시선이 쏠렸어요. 무게 중심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를 보기는 바디 포지션이 공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보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루이스 로모를 놓치게 되었고 뭐, 저 공간에서 놓치게 되면은, 뭐, 거진 골이라고, 뭐, 실점을, 성봉 선수가 막을 수 없는 위치였다고 봐요. 두 번째 실점 장면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포메이션? 조직적으로는 되게 잘 있고, 잘서 있고, 뭐, 거리, 간격 너무 좋았다고 봐요. 그러나, 보여주기 위한 수비 전술적인 공간으로 그냥 는거 아닌가?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대응이,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 맨끝선과 3선 라인은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또 보시면 또알수 있는 게 수비수들의 몸의 방향. 너무 볼만 집중적으로 가 있었고. 저렇게 몸의 방향이 볼 쪽에 가 있으면은 다음 동작에 대응하는 데 느릴 수밖에 없고. 그 공간을 또다시 루이스 로모가 찾아 들어갔고. 뭐 따지게 되면 아쉬운 거는 뭐 정태호 선수가 너무 앞에 끌려 나갔다, 박주 선수가 너무 정태호에서 끌려 나갔는데 못 쫓아가줬다, 강민호 선수가 애매하게 사실 뒤에 자기의 마크맨 때문에 좀 이어지도 더 못하지도 않고. 가지 못하였다는 게또 맞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왜 루이스 로모 선수가 저렇게 후리하게 그렇지. 들어와야 됐느냐를 따지면 또 수비형 미들을 또 얘기 안할 수가 지금 없거든요. 현재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캡처 화면을 봤을 때는 너무 프리하게 있는 게 이제 3선에 뭐 김동현 선수라든지 김진규 선수가 조금 뭐 김진규 선수 지금 볼 쪽에 가 있으니까 김동현이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해주면서 이제 볼의 시선을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렇죠. 저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니까는, 볼 잡은 선수가 오픈된 상태로 잡으면은 수비수를 무게중심은 뒤로 빠져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비수들을 자세히 보면은 뒤로 빠져있는 선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9번에 헨네 마르틴 선수가 들어가는 걸 옵사이드 트랩에 걸리기를 생각해갖고 몸이 방향이 안 빠져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기는 옵사이드를 쓰면 안 되는 공간이고, 일단 따라가가지고 저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동작에서는 좀 중앙수비 선수들이 몸의 방향이 좀 미흡했죠. 지금 정치혁 선수도 그렇고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고 박준호는 서 있는 동작이고 오픈된 상황에서는 공이 무조건 들어온다 생각하기에 무게중심이 뒤로 빠졌었으면은 아마 박준호 선수도 뒤로 스텝을 밟고 있었지만은 그 전에 몸의 중심이 뒤로 빠졌으면 아마 머리에 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게임장 내에서 막 돌아가고 상황에서 저렇게 한순간에 집중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지된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런 부분이 좀만 더 미리 생각하고 좀만 더 미리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졌으면은 실전 장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크로스 자체가 너무 타이밍이 좋게 들어갔고 또 로모 선수가 박스 안에서 공을 터치가 너무나 슈팅각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터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 우리 수비 입장에서는 사실 손 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송방구 골키퍼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찬스 손 쓸 수 없는 실점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뭐 멕시코가 잘했다고 봤을지 볼 수 없는 득점이었습니다. 뭐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이제 PK를 내줬는데 뭐 PK 자체 내준 게 사실 뭐 강윤성 선수가 좀 밀었다 이런 판단을 심판은 한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골을 내줄 때 강윤성 선수 쪽에서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흔들렸지 않았나. 네, 네. 네. 근데 또 우리가 또 예상을 못했던 네 번째 골, 네 번째 실점을 세트피스에서 당하게 됩니다. 아쉬워. 이게 비디오 판독까지 하면서 다시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업사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깨가 그래도 마틴 어깨가 조금 더 앞서지 않았나 정태욱보다 그 생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VAR 끝에 뭐 꼴이다. 예. 원심 유지다라고 그렇죠. 판정이 됐죠. 3-2까지 따라붙은 상황에서 또 바로 실점을 해버린 게 좀 집중력 저하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렇게 우리가 의외의 또 실점을 득점하자마자 또 하다 보니까 또 선수들이 조금 쫓기는 조바심 나는 그런 심리적으로 흔들렸고 자, 네 번째 우리가 다섯 번째 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전반전 3-1로 먹히면서 3-1로 이제 끌려가면서 김진규, 김동현 선수 빼고 원두재 선수를 하나를 홀딩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2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였는데 이제 4-2 되면서 수비가 수비적으로 또다시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는데 다섯 번째 골을 또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오늘 골 먹을 때 보시게 되면은 선수들이 다 볼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공에만. 원두재 선수가 어쩔 수 없이 홀딩 했으니까 끌려갔는데 아쉬워요. 저거를 멘탈이 이제 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공격적인 선수겠죠. 물론 뭐 권창훈 내려오겠어. 뭐 엄원상에 내려오겠어. 저 상황에서.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실점할 수 있는 뭐 누투긴 한데 그리고 또 워낙 또 너무 잘 때려놔갖고. 아, 저 구석은 아무도 못 막지 저건. 코르도바 선수가 너무 정확히 잘 때렸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골은 사실 뭐 우리가 공격 1번도 경기하면서 뭐 5-2니까는 뭐 공격적으로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여섯 번째 골을 만든 선수들 모두가 다 후반에 교체 들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 대한 이제 뭐 정보 부족 또 있을 수도 있겠고 저희가 여섯 골을 먹으면서 여섯 골의 실점을 하면서 왜 여섯 골을 먹었냐고 뭐 하나를 굳이 딱 꼽아야 된다면은 저는 선수들이 포지션이 안 좋았다. 그 말은 즉슨 수비수 포지션들이 너무 공만 공을 보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우리 멘트를 잡을 때의 포지션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전, 뭐 뉴질랜드전 첫 번째 경기였고 루마니아 온두라스전 때는 이런 우리의 약한 모습이 이런 좀 아쉬운 모습이 사실 나올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뭐 전력적으로 좀 약하니까 멕시코보다 다만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와서 멕시코는 사실 이 대회를 위해서 굉장한 준비를 한 팀이고 또 공격적으로 개인 기량들도 뭐 그 두 팀과는 좀 다른 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우리의 좀 약점이 노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지난 리우 올림픽 때처럼 이제 8강에서 좌절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뭐 이번 대회가 이 선수들의 또 마지막 대회는 또 아니니까 또 다른 또 우리 미래가 있고 하는 또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국에 돌아와서도 소속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뭐 상당히 아쉬울 거예요. 본인의 이제 캐리어에도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대회이기도 한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는 빠른 시일 내에 훌훌 털어버리고 본인이 축구 선수의 더 큰 목표가 있고 꿈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큰 꿈을 위해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K리그 리뷰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또 이것으로 우리나라 조금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